경사면 샷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10도 정도, 평지에 비해서 10도가 기울었다. 평지에 비해서 약간 10도 정도 기울었다. 그거 거의 이 육체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사일 거거든요. 10도 기울었다. 두배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샷의 난이도가. 다시 얘기하면, 평지에서 100m 샷을 했을 때, 10개 중에서 한뭐 8개 정도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10도 정도 기울어지면 10개 중에서 4개밖에 못 올린다는 뜻이에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20도 기울어졌다. 약간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건 경사가 좀 느껴질 정도거든요. 요 정도 되면 셋업 상태에서는 별 불편함이 없는데 백스윙을 하거나 피니쉬를 하면 조금 자세가 어색해지는 정도의 경사예요. 이거는 4배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10개 중에 2개 정도 온그린 시킬까 말까 하는 정도의 난이도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0도가 기울어졌다. 이거는 이 정도 되잖아요. 30도 정도 기울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 셋업 자세가 벌써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30도가 넘어가는 좀 서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할 경우는 풀스윙 하면 안 된다. 이게 경사면 샷의 이 원칙을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풀스윙 안 하면 뭐 해요, 그러면? 어떻게? 치지 마? 치지 마? 어떻게 해야 되지? 숏게임 스윙으로 가라. 숏게임 스윙으로. 응용샷이나 변형샷 달라 그러지 말고 숏게임 스윙으로 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자, 그러면 요 정도 약간 서는 것까지는 큰 불편함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지금부터 경사면 샷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경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발끝 오르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발끝 오르막.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경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앞으로 경사가 올라와 있는 경우에 경사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끝 반대니까 발끝 내리막이겠죠. 그러니까 나보다 공이 멀어진 거지. 더 낮게 있는. 그걸 발끝 내리막이라고 합시다. 발끝 내리막.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왼발이 높은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왼발이 높은. 왼발 오르막. 왼발이 높은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왼발 내리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발이 높은 경우겠죠. 이렇게 반대로 서서 경우. 요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물론 현실의 경사라는 거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 있다든지 그런 조합의 경우겠죠. 그런데 어쨌든 조금 추상화시켜서 네 개의 경우에 대한 어떤 경우의 수를 자기가 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현실의 골프장에 가서 이렇게 칠 때는 그런 것들을 믹스하고 매치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응용 대응샷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첫 번째 경우 발끝 오르막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